놀이대장을 찾아라 MC를 소개합니다. 너도 해봤니? 놀이를 아는 아이 신비. 나도 해볼래. 놀이가 궁금한 아이 민준. 그리고 오늘의 놀이대장은 누구일까요? 여기가 오늘의 놀이대장이 있는 곳? 식용유랑 채가 있어. 층층이 쌓인 통들엔 뭐가 들어있을까? 아, 오늘 뭐 할지 알겠다. 저 손 안에 하얀 거 보이지? 오늘의 놀이대장 준수의 가루놀이. 준수야, 제일 먼저 무슨 놀이 할 거야? 저 통들이 준수의 보물창고구나. 이 통엔 뭐가 들어있을지 궁금하다. 어? 식용유? 그리고 채? 요리할 때 많이 보던 도구인데? 첫 번째 통에서 가루를 꺼내 채를 치는 준수. 무슨 가루인지 준수야, 말 좀 해줘. 오빠, 이거 뭐예요? 밀가루야. 아, 첫 번째 통은 역시 하얀 밀가루였어. 밀가루가 더 부드러워지니까 손을 잘 찍을 수 있어. 아, 밀가루를 더 부드럽게 만들어서 시작한다는 거지? 꾹꾹 손바닥 찍기 놀이부터 하는데. 내 손이 있어. 준수야, 밀가루 만질 때 느낌이 어때? 털은 만질 때처럼 부드러워요. 털은? 진짜 부드럽겠다. 엄마, 뭐? 지렁이? 냉장고에 지렁이가? 아, 지렁이 젤리? 가루놀이 하다가 간식 생각이 난 거야? 많이 먹으면 이 썩는다. 어? 봉지를 뜯고. 어? 준수야, 젤리를 왜 밀가루에 넣는 거야? 밀가루 속에 지렁이를 넣고 그다음에 물을 부어서 반죽을 하고 반죽을 손에다가 껴서 손 사이사이로 뿜 나오는 거예요. 손에 붙지 않게 기름을 넣은 거예요. 아, 밀가루 반죽에 기름을 넣으면 손에 묻지 않고 지렁이가 더 잘 나온대. 이제 반죽을 꽉 쥐면 찌익. 반죽에서 지렁이가 나오고 있어. 쭉 여러 마리가 나온다. 재미있는 지렁이 밀가루 반죽 놀이. 귀여운가? 비? 이건 또 무슨 놀이야? 비가 오면은 지렁이들이 땅 위로 와서 기어다녀요. 진흙이 되면 위로 지렁이들이 잘 올라와요. 해가 나오면 땅이 굳어서 지렁이들이 잘 못 나와요. 밀가루 반죽이 땅이 되고 지렁이 젤리가 지렁이가 돼요. 비가 오면 더 재밌는 지렁이 밀가루 반죽 놀이. 가루 놀이 대장 준수가 다른 통을 가지고 오는데요. 이 통에는 무슨 가루가 들어있을까요? 소금 놀이. 소금이랑 물감으로 만든 생물, 그다음에 물풀, 큰 도화지, 연필이 필요해요. 소금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야? 무슨 그림? 뭐라고? 동생 얼굴? 고운 소금으로 그리는 동생 얼굴. 기대하시라. 먼저 큰 도화지를 깔고 연필로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림을 그려서 물풀로 다시 겉에를 그려주고 소금을 뿌려줘요. 술술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감을 묻혀서 소금 콕콕콕 찍어주면 완성. 아주 고운 소금을 쓰면 알갱이가 작아서 물감이 잘 번진대요. 물감을 묻힐 때 여러 색을 쓰면 더 예쁘게 돼요. 동생 그림 완성! 양갈래로 묶은 모습이 똑같다. 동생도 마음에 들지?
머리 대장 준수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준수입니다. 우와, 준수야. 이게 다 준수 네가 가지고 노는 가루들이지? 응. 이것들 하나하나 설명 좀 해줄래? 오! 이 하얀 가루는 뭐지? 뭐지? 밀가루야. 밀가루? 밀가루 부드럽다. 민준아 만져봐. 그래? 우리가 되게 부드러워. 한 번만. 어, 진짜네. 그럼 다음은 뭐지? 다음은 뭐지? 어, 이거는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니까 소금인가? 아, 소금 맞아? 맞아. 만져봐야지, 소금. 어, 소금은 밀가루랑 다르게 까칠까칠해.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소금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아까 전에 소금으로 그림 그렸잖아. 근데 왜 소금만 써? 설탕은 안 되는 거야? 소금은 알맹이가 작으니까 밀감을 묻힐 때 잘 번지니까. 아, 잘 번져? 그 알맹이가 작아서? 그러면은 굵은 것만 있으면 어떡해? 소금이 굵은 소금만 있으면? 갈아. 갈아서 써? 소금은 아주 곱게 갈아주는 게 중요해. 어, 이거는 커피가루인데 이것만 갈색이지? 준수의 가루가 아주 다양하죠? 짜! 짜다고? 짠 건 소금인데? 냄새가 짜? 커피가루는 좀 쓴 냄새가 나요. 대신 밀가루처럼 부드러워요. 너무 써? 뭐지 이건? 이거는 밀가루랑 너무 똑같은데? 이건 무슨 가루지? 밀가루랑 비슷하게 생겼어. 전분가루야. 전분가루라고? 그러고 냄새는... 밀가루보다 더 부드러워. 손에 잘 달려붙는데? 근데 전분가루로도 무슨 놀이를 할 수가 있어? 신기한 놀이. 신기한 놀이 기대하세요. 준비물은 전분가루, 숟가락, 큰 그릇, 물을 약간 준비하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 전분가루를 부어줘. 전분가루를 큰 그릇에 부어줍니다. 한 번. 두 번씩 하기. 한 번. 두 번씩 하기. 두 번. 민준이 두 번. 한 번. 흘리지 않게 조심. 두 번. 이거 진짜 부드럽다. 밀가루보다 훨씬 부드러워. 이제 한다. 오독오독해. 그 다음 물을 부어줍니다. 전분가루와 물은 2대 1 정도의 비율이 좋아요. 그 다음 숟가락으로 섞어줍니다. 딱딱해. 딱딱해? 벌써? 그럼 물을 넣어. 벌써 딱딱해. 아니야. 너무 내가 한번 해볼까? 내가 해봤으니까. 내가 해볼게. 내가 터줄게, 내가. 오, 이거 진짜 딱딱하다. 이거 뭐야? 나도 한번 해볼래. 내가 좀 힘이 좀 세. 아닌데. 내가 해볼게. 왜 이렇게? 전분가루는 물을 만나 금방 굳어서 단단해졌어요. 숟가락으로 접기도 힘들 정도예요. 그런데 주르륵 흘러내리다니 신기해. 주르륵. 놀이대장 준수가 공룡을 가져와서 굳은 전분가루에 쏙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공룡이 빠져들고 있어요. 어떡해. 안 돼. 바닥에 물한테. 바닥에 물한테 먹혔어요. 나 한번 해볼래. 얘 죽은 거야. 민준이도 공룡을 집어넣었더니 거꾸로 처박혀 꼼짝 못하게 된 공룡. 얼굴이 으차, 겨우 건져냈더니 전분 덩어리가 주르륵. 근데 준수야 있잖아. 가만히 있으면 가. 이거는 무슨 가루야? 베이킹소다. 다섯 번째 가루,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로 뭘 만들어? 액체괴물. 액체괴물을 만들어? 민준아, 응. 액체괴물 알아? 알아. 알아? 응. 그럼 우리 한번 만들어볼까? 베이킹소다로 액체괴물 만들기 시작! 준비물은 클레이, 오목한 그릇, 숟가락, 물풀, 베이킹소다, 그리고 뜨거운 물입니다. 먼저 클레이를 그릇에 넣습니다. 그 다음엔 뜨거운 물을 넣고 클레이를 잘 저어줍니다. 뜨거운 물을 부을 땐 부모님께 꼭 부탁해야겠죠? 그 다음엔 물풀을 짜 넣고 저어줍니다. 그 다음에 베이킹소다를 넣습니다. 베이킹소다를 넣으면 끈적끈적거리지 않고 잘 뭉쳐진대요.
베이킹소다 가루의 비밀이었네요. 우와, 시전했으나 성공이다, 나 성공. 맞아, 맞아, 내가. 액체괴물 완성. 우와, 이거 진짜 신기해. 어, 맞아, 이거 봐봐, 쭉쭉 늘어나. 그리고 손에 만져도 쭉 남고. 어, 느낌도 이상해. 그러면 누가 제일 길게 늘리는지 한번 해볼까? 어, 그래. 내가 이겼다. 나 잘 늘었어. 내가 이겼다. 액체 괴물 누가 길게 늘이나 대결은 준수의 승리. 준수야, 액체 괴물 놀이할 때 또 다르게 놀 수 있는 방법 있어? 있어? 어떻게? 풍선 불기. 아, 나 봤어 만화에서. 막 세게 보면 뭐야, 부풀어 오르고. 부풀어 올라? 그럼 한번 해볼까? 응. 우리에겐 빨대 줘. 세 개의 빨대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도 누가 제일 크게 보나 해볼까? 자, 하나, 둘, 셋. 오! 내가 제일 큰 것 같은데? 오, 내가 얼굴만큼 크게 했는데? 그래도 맛없어. 먹었어? 아니, 맛없어. 그래, 먹으면 안 되지, 민준아. 왜 맛을 봐. 먹는 거 아닌데. 아니. 액체괴물로 풍선 크게 불기. 도전해봐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준수가 무슨 놀이를 준비하는 걸까요? 준수가 가루를 보여주는 선물이라는데요. 마지막 가루는 아까 본 커피가루. 투명한 상자 속에 전구를 넣고 커피가루를 뿌린 후 불을 끄면 전구가 반짝반짝. 안, 준, 수 이름도 쓰고 가 루! 준수는 역시 가루놀이 대장! 다음 주 놀이대장을 만나러 출동! 근데 이게 다 뭐야? 이걸로 야구를 한다는 거야? 진짜? 페트병으로도! 효자손으로도! 아이스크림 봉지로도 친다 쳐! 힘을 빼고 날아오는 공을 끝까지 쳐다보면 홈런! 다음 이 시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스튜디오 타산에서 후 한국사 조선시대 시리즈를 종이나라 클레이나라에서 종합 문구 세트를 드립니다.